방앗간 지나가는 참새처럼 점점점 무슨 얘기일까요?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자, 저 골목 끝에 서 있는 저 남성 주목해 주세요. 주차된 트럭 옆을 막 서성이더니 뭔가 막 서성이고 찍고 그러더니 일단 가요. 자,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나타났어. 자, 트럭 적재함 쪽으로 오더니 쌀 포대를 들고 품에 쏙 넣어서 그대로 총총총. 아, 소장님. 근데 네. 저 쌀 훔쳐간 사람 차주랑 아는 사람이었다고요? 네, 그렇다고요. 그러니까 차주가 신고를 했어요.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요. 근데 그 저 범인이 나중에 쌀을 갖다 줬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, 아우, 쥐, 이게 아는 동생 차인 줄 몰랐어요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쌀 주인이 보니까 이 차주 집이 두 채라고 합니다. 예? 집이 두 채래요. 진짜? 너무 부자인데 아, 거의 갔다고? 네, 습관적으로 저렇게 도벽이 있는 사람 아이고야. 같습니다. 집이 두 채인데? 아,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되신 걸까요? 자, 좋습니다. 자,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. 택시 조수석에 타는 저 남성. JTBC 갑시다 하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저 콘솔 박스에 본인 가방을 저렇게 올려놓더래요. 올립니다. 자, 이후에 콘솔 박스에서 뭔가를 꺼낸 다음에 자기 가방에 집어넣고서 또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죠. 뭔가 막 방학해요. 자, 그러더니 다시 콘솔 박스로 뭔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. 자, 잠시 후 목적지에 다다르자 저 남성 현금을 딱 내고는 호탕하게 아이 기사님 잔돈 다 가져. 자, 기사님은 그 순간 하트 뿅뿅 했지만 알고 봤더니 저 인간 콘솔 박스에서 기사님 지갑에 신분증 그리고 현금 30만 원 도둑질을 했대. 세상에, 와, 이거 완전 선수예요, 선수. 한두 번 해본 솜씨 자체가 아니네요. 지금 조수석에 일부러 탑승을 한 건데 저건 지난 3월 21일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또 손님이 타서 콘솔 박스 있는 쪽에다가 저기 가방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있는 그 사이에다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보니까 무언가를 꺼낸 겁니다. 그러면서 저걸 꺼낼 때 택시기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. 예.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아 제가 안과에서 근무하는데요. 그 앞쪽 눈이 충혈되셨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운전 기사분의 주의를 이제 다 흐트러놓고 그 사이에 콘솔 박스에 있는 쪽에서 지갑하고 신분증 같은 거를 훔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딱 다다른 다음에 저 남성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? 잔돈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아유 이거 굉장히 호탕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택시기사분께서 자기가 콘솔 박스에 넣어놨던 지갑이 뭐 그 안에 신분증까지 싹 사라진 것을 알게 되는데요. 그 안에서 대략 현금 한 30만 원이 사라진 아이고야. 상황입니다. 저 잡혀야 될 텐데 말이죠. 알겠습니다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.